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검색하셔도 저를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네이버에 연관 검색으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뜨더라고요. 뭐 깜짝 놀랐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치니까 이상로의 새빨간 주식이 뜨더라고요. 그 새빨간 투자하고 빨간 주식 합쳐져 가지고 새빨간 주식인 거 보고 새빨간 주식도 괜찮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현재 검색을 해서 저를 또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와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뭐 어제도 증명이 됐듯이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바로 로봇 관련 이런 산업 자체가 확대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엮어서 우리가 봐야지만 이 로봇 관련주를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때마침 오늘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런 업황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다시 맞아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졌고요. 뭐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더 빠르게 한발 앞서서 시장에 대한 재료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양시장이 모두 다 올랐는데, 크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결국에는 미국에 지금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아시아 증시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을 좀더볼 필요 있다. 곧 미국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자,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 자, 환율이 1162원 50전을 기록했는데, 어제 얼마였어요? 1170원이었죠. 또 빠졌습니다. 자, 의미가 있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미국에 대한 금리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환율이 바뀐다 했죠. 환율이 바뀌면 외국인들 수급이 바뀝니다. 환차 있고 환차손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런 환율이 바뀌는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다. 지금 언론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곧장 할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확실하게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7월 달, 7월? 7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금리를 저는 좀더 7월보다는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제 상승폭이 조금 덜했어요. 안에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쳤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신과 연기금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땡기는 모습이었는데, 자, 외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다우 증시라든지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더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전기전 업종이 반등이 나와줬죠. 왜?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차피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번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를 보고 가자. 그런 심리가 상당 부분 우세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고 이제 코스닥이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붙였습니다. 외국인들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아, 시장이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아, 빠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오늘 트럼프에 대한 재선 출마가 선언일 어제 했고, 오늘 밤에는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발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현재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예지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무역 협상, 무역 분쟁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고,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우선주의가 되기가 힘들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제롬 파월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시장은 그런 움직임을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했지만 개인들 심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 이제 금리나 다시 한번더 돈을 찍어내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등을 지금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아직 1번 시작도 안 했네요. 자, 금리 인하 점도표 호재. 국내 증시 상승으로. 앞서 얘기했죠. 지금 오늘 점도표 상에서 8명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금리 인하. 우리가 양적 완화 시대를 알죠. 자, 미국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외 종합 차트 보시면. 자, 요게 이렇게 이제 월봉상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우가. 그리고 나스닥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뭐와 흡사해요? 자동차 업종과 상당히 흡사하죠.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이라는 측면 자체가 유리한 국면이 돼줘야지만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미국도 여기서 올라갈 때뭘 했습니까? 약 12년 동안 벤 버냉키, 그 다음에 자넷 옐런까지 거치면서 그 12년 동안 양적 완화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가 권역에서 옆으로 행보를 붙였던 건뭐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주가를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제롬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비췄다는 것은 증시를 다시 한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우리나라 장에서도 상당한 호재로 나타났다라고 인지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의 말대로 되어 가고 있다. 미국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미국 장은 뭐, 갑작스럽게 여기서 계속 뭐 올라가겠습니까? 신고가 찍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빠졌잖아요. 고가 권역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빠져버렸는데, 뭐 지금 이렇게 요 상황이죠? 여기서 좀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뭐 그림들을 조금 그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 요게 이제 약 1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월봉으로 따지면 봉이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제가 볼때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뭐랄까 이제 인지를 하면서 지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면서 자, 3번 더 보겠습니다. 자, 빠졌던 코스닥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반등. 자, 일단은 앞서서 그 미국장 자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눌림목과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자, 빠졌던 코스닥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반등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투자 심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미국장이 불안전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물음을 시장은 계속적으로 던진 거예요. 야, 봐.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불확실하고 금리도 불확실하고 이란과 싸우고 있고 중국과는 지금 희토류로 전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뭘 믿고 살까? 심지어 외국인들은 매도를 치고 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마음이 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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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 자체를 지금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부터 금리 인상 방향으로 갈 거야. 다시 한번더 돈을 찍어내는 시대를 만들 거야. 증시를 올릴 거야.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야, 미국이 다시 한번 보낸대. 미국이 간대. 미국이 갈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미국장이 2008년도부터 오를 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올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이때까지 붙이고 이런 식으로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것이냐? 힘들겠다는 거죠. 힘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버텨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시면 자,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양적완화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자체는 길게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빠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버텨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수는 있을 수 있지. 뭐 다음 달이 돼가지고 금리 인상 안 한다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하지만 그런 거는 다 회복되는 급락이거든요.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는 다시 한번 더 저가 자체를 다지면서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구나. 그럼 이거를 좀더 응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보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개별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차라리 그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은 선정을 해놔야지만 일주일 뒤 아니면 길면 한달 뒤에 그런 종목군들이 튀면서 시세를 내기 시작해요. 지금 대부분 더 어설프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신고가 가는 종목을 맞고 빠지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밑에서 다시 한번더 계속적으로 추세를 올려가는 그리고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은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반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더 형성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IT 장비주 상승을 이끌다.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 나왔어요. 그 반등이 누구에 의해서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만들죠. 제가 요 자리에 저항이라 했죠. 또다시 맞고 요 밑에 빠졌다가 이렇게 들면서 양봉 형태를 지금 띄었습니다. 자, 전일도 외국인, 오늘도 외국인이에요.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릴 수 있었다는 거고. 자,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는 전일은 샀지만 오늘은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 종목에 대한 상승폭이 0.15% 약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안 오릅니다. 지금 그러면 SK하이닉스는 그러면 여기에서 못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언제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요런 자리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배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가 또 나타날 여지를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런 그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외국인이었고, 그러면 그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런 OLED 반도체 장비주들이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종목군들을 보시면, 뭐, ICD 이런 종목군들도 봐요. 짐바드 여기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왔을 때가 이제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그림을 만드는데, 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 워닝 IPS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마찬가지 이런 것도 1월 달에 바닥을 만들었고, 올라가다가 눌림목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어때요? 똑같은 그림이죠. AP시스템. 어떻습니까? 이럴 때 바닥을 찍었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 자, SFA. 다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이럴 때부터 지금 이게 주도주죠. 결국에는 먼저 움직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 다 비슷한 그림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업황 자체가 우리가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이런 IT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수급은 분명히 다시 들어온다. 분명히. 그 부분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오늘 희망의 로봇 관련주. 자,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저도 밤에, 이런 방송하고 나면 엄청 피곤합니다, 사실. 그리고 밤에 하는 방송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맞으면 기분이 엄청 좋죠. 뭐 맞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자, 한번 로봇 관련 잠깐 볼게요.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제가 어제 설명했던 그대로 뉴스가 사실 나왔습니다. 뭐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상당히 부끄러운데. 자, 보세요. 정부 AI 기반 산업 적극 지원하겠다. 로봇주도 전원 켰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뭐라 했습니까? 결국에는 AI, 로봇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정된 키워드를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로봇이라는 키워드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로봇은 말 그대로 띠리띠리띠리띠 이런 로봇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띠는 형태, 인공지능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 자동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컨테이너 벨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물건 자체에서 불량이어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고 지나갈 때 이거 불량입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모든 것이 한 개의 산업적인 형태의 로봇 이런 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금 사실 어제 PPT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이 이거 그대로예요. 로보로보 했죠? 로보티즈 했죠? 어제? 그죠? 그리고 SM코어 했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했죠? 그리고 포스코아이시티 했죠? 대형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같은 파동 안에서 같이 이렇게 밀어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하지만 결국 스마트 팩토리도 로봇 관련주가 되는 거고 공장 자동화 로봇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산업적인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종목을 바라봐야지만 그게 이제 상한가도 이해가 되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냥 오늘은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로보 이런 것들은 어제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곧장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상한가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보더라도 이런 자리가 지금 저항이거든요. 6,400원대.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런 윗꼬리를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 아, INC. INC가 드디어, 이제 52주 신고가가 됐죠. 52주는 신고가가 됐죠. 오늘 뽑아냈는데요. INC는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식 좀 한다 하면 다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영상까지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조회수가 한 6,100건 정도가 나왔는데 요런 것도 올리면서 이 INC를 들고 간다. 이건 무슨 신고가 간다고 했죠. 근데 그런 걸 봤으면, 그 저를 믿었으면 대부분 들고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 INC를 또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고가 권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일부러 좀 못 넘어갔는데 오늘 뽑아냈죠. 뽑아내면서 보니까 호가에 자전거래를 얘네들이 조금 돌리더라고. 지금 보면 호가가 또 비었는데 아까는 일부러 자전거를 조금 돌리더라고요. 자기들이 갑자기 막 물량을 쌓았다가 뺐다가 쌓았다 뺐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얘네들도 참 골치 아팠겠구나.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량 오늘 조금 소화를 했고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길게 갈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런 작은 박스 모양의 토박스 코리아. 뭐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검색을 해서 다 보여드리면 되죠. 토박스 코리아. 요게 은근히 요게 메이크가 이뻐요. 요런 거 이쁘죠. 요 브랜드 요건데 요런 거 이제 백화점 가면 요런 게 많아 이제. 그게 지금 나오는데 이제 미니멜리사 요런 것들이 30대에서 40대 엄마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카더라고요. 저 들었습니다. 여기 뭐 브랜드 이런 것들 보면 브랜드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이제 셀렉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인기가 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아요. 뭐 이런 남자애들이 또 이런 거 공룡 시리즈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신발에 대한 독점적인 뭐 납품을 한다든지 그 판매에 대한 부분에 독점 유통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병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메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이 적자인 건 알지만, 지금 자리는 너무 저렴한 자리다. 지금 시장이 또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요게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요걸 방송에서 했는데, 방송에서 하고 난 다음에 더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럴 때 한번 사봐야 돼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 나왔거든요. 지금 빠지면서 보면 여기 어제 저가를 지금 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분봉으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요런 그림이죠. 요런 그림. 지금 요런 그림이 나타나고, 고가는 뭐요 정도 요런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반등을 좀더 붙일 때가 되지 않았나. 바닥에서 사실 여기 요 자리가 뚫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근데 강하게 일단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터졌더라도 앞에 있던 거래량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이 지금 자리는 지키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요거는 다 아시죠? 줌인터넷이라고 자회사. 여기 자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지금 시세가 같이 들어오는 과정들인데, 요게 이제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이것도 같이 쉬어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도 한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대부분 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신고가하는 종목 많았습니다. 이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뽑아내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걸 이제 웹툰, 웹툰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인데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막그 뭡니까 무협지 집에 막 쌓아놓고 이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갔죠. 예, 요즘은 대부분 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웹툰도 보고 소설도 보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예전에는 이제 복사, 불법 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실적도 안 나오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단속을 상당히 합니다, 사실. 경찰 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음란물 이런 것도 못 보지 않나요? 저도 안본 지가 꽤 돼가지고. 자, 그런 것도 단속을 엄청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의 이 반등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반등이죠. 앞에서의 많은, 뭐랄까, 이제, 이런 트리거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죽었다가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세를 좀더 연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미스터블루 충분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저항에 대한 움직임, 시그널이 지금 떴는데요. 요것과는 오히려 지금은 이 저항에 대한 시그널을 볼게 아니라, 이 저항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뚫으면서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또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 같은 시장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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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정상적인 정박의 흐름으로 또 가거든요. 가끔씩 뭐 저도 그렇지만 한 번씩 이래 주변에 동요될 때가 있어요. 동요되거나 이런 자기만의 흐름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박과 엇박에 대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박은 계속 타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엇박을 지금 타버렸어요.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다. 내가 팔면 지금 종목이 올라가고 내가 사면 종목이 빠진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더 정박을 맞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한 템포 쉬어가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 내가 원래 하던 방법대로 지금 사야 되는데,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면, 빠질 때 다시 담으면 내가 정박이 되겠죠. 사고 나면 오를 수 있고, 또는 팔고 나면 종목이 빠지는 거고. 정박과 엇박의 차이는 그한 템포 쉬어가느냐, 아니면 좀더 미리 달려드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미리 달려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면 또 시장이 또 정박으로 잘 맞춰서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흐르는 물줄기를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평소 때는 못 느끼다가 홍수가 나면 뚝이 터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물줄기를 우리가 함부로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 그 물줄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대응을 해줘야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